현세하신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우주에 사람이 없으면 우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명공학 기술로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느님, 엘로힘, 부처님, 상제님, 알라신 등등으로 불리는 모든 주요 종교에서 신으로 추종하는 분들에 의해서 생명공학기술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구에서 1광년 거리 행성에 계십니다. 지구상의 인간들도 폭력성으로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우주는 끝없이 무한히 크며 물질은 끝없이 무한히 작다.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없다. 나무나 종이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또 돌아오는 순환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영속 중첩된 프레탈 구조입니다. 내 몸의 원자는 거대한 은하와 같다. 반야심경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반야심경,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 통상적 상식의 마음을 돌리는 글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마구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지식은 왜곡된 지식입니다. 반야심경을 보면 마하 반야 파라밀다 심경 깨끗이 갈고 닦아 꼬지져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입니다. 관자재 보살 본다 스스로 있다 대튼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 보살의 뜻은 바로, 한반도 38휴전선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38휴전선은, 이것은, 폭력으로 얼룩진 더러운 그런 역사이죠. 그래서 이것을 배튼침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보살, 침부, 풀초, 민초 뜻하는 것이죠. 배튼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보살은 용화 세계,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이것이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펼치는 인류 구원의 역사의 전당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남북한으로부터 치유의 복권지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이곳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이곳에서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짓는 그런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가는 깊음을 가지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때다. 조견 온 개공 비추어 본다. 밭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이 다섯 도자는 밭전자의 입구자가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자는 다섯 도자는 밭전자로다가 풀이를 해서 읽어야 합니다.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하는 모두는 비운 마음입니다. 증산 강증산 상제님 이그 종파에서는 태전이라고 하죠. 이 태전의 뜻은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큰 대자의 밑에 점을 찍었는데 이것은 점이죠. 판문점을 일컫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큰 밭,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전은 지금의 대전이 아니라 바로 이 38선에 생겨날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큰 밭. 여기서는 오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밭을 쌓는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설립을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고정관념, 권력욕, 소유욕을 버려야 자아도를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고정관념,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할 수 없겠죠. 도일체고액,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이다. 삼매는 3804의 날에는 아니다. 3804의 날에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교에서 삼매에 들기 위해 수행을 하는데, 이 3804의 날의 때에는 삼매는 아닙니다. 삼매로 수행불할 수 없습니다. 사리자, 집이 이로운 아들. 기존의 관념, 지식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성시색, 공은 성품으로 이색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공은, 공의 뜻은 바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책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아니 다르려면 비워 있어야 한다. 비워 있지 않으면 다른 색으로 보인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곧 바른 비움이며 비워야 곧 바른 색을 볼수 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워 있지 않으면 다른 정보로, 다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색이 들어가도 그 진리의 색으로 보이지 않고 희석돼서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 색이 없이 비워 있어야지만이 진리의 빨간색이 들어가면 진리의 빨간색으로 그대로 투영돼서 보이지, 이렇게 다른 색을, 다른 정보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빨간색이 들어가면은 희석이 돼서 다른 세계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받아서 생각해가는 알미다. 또 돌아와 같이 바르게 합니다.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리자, 집이 이로움의 아들은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바른 모두의 법으로 비워 형상을, 자녀를 아니 낳으면 아니 멸하게 된다. 불구 부정, 부중불강, 아닌 때로 하면 아니 깨끗하게 하듯, 아니 더하면 아니 던다. 그렇습니다. 이 영생의 조건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자신이 계속 살아가니까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 후손을 계속 낳게 되는데 이제 영생으로다가 자신이 살면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조건으로 영생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마음을 비워 출산하지 않음으로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 더럽지 않으면 아니 깨끗하게 하듯 아니 출산하니 아니 죽게 된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 행시 바른 연고는 빈 중간에 없는 곳을 없이 받음을 생각해가는 알미다. 바른 연고는 비어 있는 곳 바로 38선. 38선은 지금 비무장지대로 해서 비어 있죠. 그 자아도 없는 것을 받아가짐을 생각해가는 알미다. 현재는 거기 아직 조성되지 않은 아리랑 동산 부지를 받아서 도솔천을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 짓는 용화 지상 낙원의 기초터입니다. 이곳을 받아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반도에 바로 이 휴전성,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 이렇게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남쪽 땅 반, 북쪽 땅 반, 반씩 반씩 해서, 합해가지고 600km평방미터가 됩니다. 서울시만한 부지입니다. 서울시가 600km평방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이곳 자아도, 아리랑 동산이 새 시대의 정신적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세상에 참 진리를 가르치는 전당이 될 것입니다. 노안 이비 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 없는 눈귀코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맛 감촉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즉,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이다. 그렇습니다. 무한 개내지 무위, 없는 눈은 세계가 이에 이름이 없는 뜻이다. 눈 감아봐라.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가? 육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면, 눈 감아도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없음이 밝지 않은가? 또,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즉, 불에 나무나 종이가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이 바로 이 도형입니다. 이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진 이 다혜세 별 안에 이 만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뜻은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크기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은 물질은 무한히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로다가 우주의 무한히 크고 무한히 작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만자는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이 수, 별로 돌아가는 모형으로 이 순환의 이치입니다. 우주에 있는 이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순환합니다.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또제 물질로 돌아오는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 만자는 바로 순환의 뜻입니다. 성철 스님의 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시의 뜻이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산시산 수시수,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다. 산은 바로 이 도형. 이 산처럼 생겼죠. 삼각형이 산처럼 생겼죠. 그래서
산으로다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이 석종수 감로 촉진 발성 명상이 있는데 이 명상을 하면은 이 발성 명상을 하면은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석종수 감로입니다. 그래서 석종수 감로는 바로 물이죠. 물이 아닌 이 물이죠. 산시산 수지수. 산이 아닌 이 산이오. 물이 아닌 이 물이다. 그렇죠. 산이 아닌 이 물. 산이 아닌 이 산. 바로 이 도형이죠. 이것은 산 모양이지 산은 아니죠. 물이 아닌 이 물이다. 이 석종수 감로는 호르몬입니다. 물같이 생겼으나 물이 아닌 물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뜻은 산불시산 수불시수. 이것은 바로 이 도형과 바로 발성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지시산 수지시수. 산은 오직 이 산이요, 물은 오직 이 물이다. 그렇습니다. 이 도형, 산 모양의 이 도형, 무한의 심볼, 바로 이것이 우주의 절대 진리입니다. 이 도형을 쫓아서 성불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은 오직 이 물이다. 바로 석종수 감로 촉진, 이 호르몬, 이것을 마심으로써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내지불호사 영모로사 진무. 이에 이름이 없으면 늙어 죽음이다. 또 없으므로 늙어 죽으면 다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고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생의 반열에 들수 없습니다. 영원도 윤회도 없습니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즉 열반이란 진흙으로 돌아가는 뜻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반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죽어서 이제 내 몸이 흩어져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심멸도 무지영로득. 괴로움을 모아 멸하는 길은 없는 지혜에서 또 없이 없는 것이다. 지금은 이런 우주의 무한성과 이런 우주의 절대 진리를 아직은 아는 지혜가 없어도 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을 쫓아 따르면 다 알게 됩니다. 미륵불의 역사에 쫓아 따름으로써 이제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다 깨달으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오직 즐겁고 깊은 마음만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이 있습니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이. 이 없는 곳을 얻는 연구는 뱉은 침 덮어끄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로 언덕에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없이 없는 연구는 이제 이 38선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에 참여하여 이 역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용선도인데 이 반야용선도에 나와 있는 부처님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봐도 그렇습니다. 이 반야용선도는 바로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지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선은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반야용선, 아리랑 동선, 등산의 진영선. 이 안에 있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 일로왕보살, 서방교주 미타열애, 끄는 길 임금보살은 서방교주 미타열애로, 서방교주는 바로 서방의 교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서방교주 예수님은 바로 불교에서는 미타열애입니다. 미타열애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타열애로 인선관음 대원 본전 지장보살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소리는 바로 발성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이 38선에 생겨날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곳을 찾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야용선은 죽은 연가가 극락으로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석가열의 3000년 후 미륵 부처의 때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38선 사두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기 3043년입니다. 미륵불은 이미 지구에 내려와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오, 돌리는 것 같이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아리랑 동산 역사의 중대함을 이해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무가에 무가에고, 마음에 이유 없이 걸리는 거리낌, 없이 걸리는 거리낌의 연고는, 이유 없이 이제 두려움이 드는 연구는 무유공포원리전, 이유 없이 있는 두려움에 멀리 떠나 엎드러지는 이마이다. 그렇습니다. 도몽상 구경열반, 넘어지는 꿈의 생각 연구하여 마침내 진흙이 될 몸을 돌려 부처의 소반에 앉는다. 그렇습니다. 왜 꼬리낌이 드는가? 생각하고 연구하면 죽어 썩어 진흙이 될 몸을 돌려 연꽃의 소반에 앉는다. 즉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38선에 있되 모두는 부처를 의지하여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얻는 언덕의 김매는 홈이 두터운 그물 38선의 민초를 수호하는 어진 신사람 38선의 배튼침 덮어끄는 민초는 고지 반야바라밀다 연고를 알고 돌아오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툼이다. 그렇습니다. 38선에 이제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세에 이 추수의 역사, 중생 구제의 역사의 때에 미륵불의 역사의 때에 이 때를 알고 돌아오는 그런 보살입니다. 시대 신주, 이 바른 큰 신께 기원하라. 시대 명주, 바른 이큰 밝음에 기원하라. 시무상주, 이 없는 위에 기원하라. 시무등등주, 이 없는 무리에 기원하라. 석가모니열애, 푸른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에, 막음에 소울음소리, 비운이 같이 온다. 능제 일체고 진실불어 능이 더러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참 열매는 아니비었다. 고설반야 파라밀다주 즉설주알 연고의 말씀 돌리는 것 같이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움에 비르라. 즉 말씀으로 비로 가로되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눕히들어 살피고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주문 눕히들어 살피라. 배튼침 덮어끄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꾸짖는다.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눕히들어 살피고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들어 살피라. 배튼침 덮어끄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어리석은 중을 꾸짖는다.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눕히들어 살피고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들어 살피고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들어 살피라. 배튼침 덮어끄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어리석은 중을 꾸짖는다. 우주에 사람이 없으면 우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명공학기술로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엘로힘, 부처님, 상제님, 알라신 등등으로 모든 주요 종교에서 신으로 추종하는 분들에 의해서 생명공학기술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행성에 계십니다. 지구상의 인간들도 폭력성으로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우주는 끝없이 무한히 크며 물질은 끝없이 무한히 작다.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없다. 나무나 종이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또 돌아오는 순환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연속 중첩된 프레탈 구조이다. 내 몸의 원자는 거대한 은하계와 같다. 비구니 견준다. 언덕 아리랑 국의 역사에서 죽음을 무릅쓴 비수로 38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비구니입니다. 아리랑 동산 비구니 부처 석가모니 불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에 소름술이 발성명상하는 비구니는 부처이다.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비구니입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38선 자두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여 만 중생을 구제하는 역사입니다. 아 아오
이 그림은 증산도 증산상제님, 강승산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현무경에 이 발성명상을 하는 그림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키 상제님이 그리셨는데 이걸 풀어서 보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종소리가 진동을 하는데 울립니다.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이 진동을 온몸의 세포와 같이 진동을 하게 합니다. 왜? 우리의 몸은 수십 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커다란 메커니즘입니다. 이 세포들은 세포의식이 있는데 이 세포들을 서로서로 연결하여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때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되어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이 바로 성부라는 것입니다.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두개골뼈에서 촉진되는 것이기에 석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우물, 물 이런 뜻이죠. 두개골 뼈에서 촉진되는 돌, 우물, 석정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맛이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서 감노, 달감자, 단이슬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노. 그래서 이 석정수, 감노 이 호르몬을 마셔야지만이 이제 의식이 각성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 발성 명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을 풀어드립니다. 이 반야심경의 뜻이 근본에 진심될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이렇게 바르게 알려드리니 이 뜻을 마음에 새겨 이제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해야지만이 성불하게 됩니다. 지심규명래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다. 이상입니다.